사실 이 곡을 저는 굉장히 비발디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든의 그 유명한 C장조 협주곡인데요. 깔끔하고 또 위트있고 동시에 하이든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많은 아름다움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저희 앙상블 블랭크 멤버인 첼리스트 배성우 씨가 저희와 협연을 합니다. 대관령 음악제의 앙상블 블랭크가 초대가 되고 아, 이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고 이 공연에 폐가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해봐야죠. 눈이 천천히 내리는 그래서 소복히 쌓여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곡이에요. 제가 연주할 곡은 마치 정말 눈이 소복소복 올 때 그 조용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듯이 정말 음 하나하나, 화성 하나하나가 왼손 오른손 계속 겹쳐져 가면서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고요한 곡입니다. 이 알펜시아 콘서트 홀이 음향도 너무 좋고 또 미관적으로 또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2층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이 The Unanswered Question인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없다는 얘기죠. 무대 위에서는 조성 음악을 연주하고요. 현악 사중주가 그리고 2층에서 관객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2층에서는 트럼펫 그리고 목관 사중주가 위치하게 됩니다. 서로가 마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화합을 해야 되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분노를 굉장히 날 것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저희 블랭크 공연 항상 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분노를 연상케 하는 일반적인 음악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대 음악적인 기법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음계나 화성보다도 소리와 그 효과를 통해서 이 내재되어 있는 분노를 표현한 곡인데 프로그램 노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멜로디이기 때문에 연주자 그거를 음악이 멜로디라는 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손더스가 쓴. 그래서 저도 이제 연주를 그렇게 하겠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아 이게 우리가 아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아니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선율적인 것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알펜시아 콘서트 홀이 음향도 너무 좋고 또 미관적으로 또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2층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층의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에서 관객들의 시야 밖에서 이 작품을 연주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기 때문에 소리만 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정말 편안한 거실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굉장한 오디오 장비로 이 작품을 듣는 것처럼 그런 아득한 소리가 나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위치해봤습니다. 존 아담스의 음악에서 이제 타악기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특히 이 곡에서는 드럼셋을 기반으로 한 타악기 파트가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항상 쭉 연주가 되면서도 이제 메트로놈의 역할을 하듯이 박자를 정확하게 탁탁탁탁
탁하고 타악기 소리를 짚어주거든요. 그리고 1악장, 3악장에는 트럼본이 리듬을 많이, 그룹을 타기 위해 리듬을 많이 보여주는데 바순과 베이스와 함께 진행되니까 같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무조와 조성 그 경계를 넘나들며 작품을 구성한, 그리고 동시에 재즈의 영향으로 드럼 세트도 나오고요. 야담스에서 트럼본은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베이스를 담당한 중에서도 리듬을 담당하기도 하고, 2악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본이 아리아를 이렇게 담당해요. 그래서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사실 이렇게 긴 아리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생소한 아리아지만 너무 아름답게 잘 작곡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 위에 섞여져 오는 그 다른 파트들의 리드미컬한 소리들을 들으면 약간 평소에 듣던 클래식의 느낌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의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미니멀리즘 하면서도 조금 박자가 패턴에 의해서 계속해서 리드미컬하게 흘러나가는 종류의 음악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신티사이저도 들어가고 전자음향도 있는데 어쿠스틱 음향도 있고 클래식 음향도 있지만 재즈 음향도 있고, 미국의 그 멜팅 팟이라고 하는 것을 음악적으로도 아주 잘 풀어낸 그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워킹 베이스라고 해서 계속 다순하고 더블 베이스가 이렇게 한음씩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또 낮은 음역대인 트럼본이 연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곡된 곡을 연주를 하면서 또 새로운 악기, 오케스트라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도 함께 연주되고, 트럼본이 연주한 아리아 위에서 다른 목관이라든지 현악 같은 악기들이 함께 다른 그룹으로 연주를 하고, 그런 경험이 되게 새롭고 다양한 그런 아담스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앙상블 블랭크가 연주하는 앙콜곡은 바하의 리체르카타라는 곡을 베베르니 편곡한 곡입니다. 아무래도 바하의 주제를 사용해서 베베르니 편곡을 하다 보니까 베베르니의 전묘주의적인 기법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무리 바하라는 작곡가의 곡이지만 정말 주제 하나를 악기 여러 분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연주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바하의 작품을 마지막 앵콜로 골랐냐면,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보통 이게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음악 또한 바하의 클래식, 거기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의 한 줄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하의 음악을 끝으로 골랐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